붓이라는 것은 네 가지 덕을 갖추라고 그랬거든요. 첨, 재, 원, 근인데 첨이라는 것은 끝이 뾰족해야 되고 재는 붓을 풀었을 때 끝이 반듯해야 돼, 소리. 원은 이 붓을 글씨를 쓸때 끝이 둥그렇게 되어야 돼요. 근은 굳세어야 돼요. 그 첨, 재, 원, 근네 가지 자질을 다 갖추면은 아주 좋은 붓이 되는 거예요. 네, 배운동이 여기는 그 조선 후기 때부터 쭉 붓을 이렇게 이 불악에서는 만들어 왔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 온 지역은 유일하게도 배운동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 장평이 내 고향인데 이 배운동에 이사를 와서 보니까 붓을 만드는 분이 한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붓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이 강원도나 서울이나 또 울산, 이각 지역에 그 문화재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요 강주 사람이나 강주 이 배운동에서 붓을 배워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 지방 문화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전통 공예는 이 붓뿐만이 아니라 누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더 편한 일만 찾고 요것은 이 고된 일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붓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전통 공예가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붓이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시중에 팔리는 붓이 거의 99%가 중국에서 만들어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운동에 옛날에는 한 4, 50명이 이렇게 붓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단 3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옛날 어르신들이 일꾼은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면 그 몸살 난다더니 우리는 일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니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게 나가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광주 광역시 무형문화재 16호 춘향가 보유자입니다. 저 방성춘입니다. 그때요 춘향이는 적적한 옥방안호 주야장 탄 울음벌루는디 춘향 제가 판소리를 처음 시작할 때가 13살 때입니다. 그때 세상만 해도 그렇게 판소리 완창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동조 선생님이랑 계시지. 우리 동조 선생님은 서편제, 동편제 이렇게 안 따지셔요. 서편제 하면 계면, 동편제 하면 우조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판소리의 우조는 아버지요, 계면은 어머니요. 그렇게 동초째 선생님은 말씀을 하셔요.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춘향가 배우면서 선생님이 주신 책이에요. 여기에 제 혼이 담아 있다게도 과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는 꼭이 책으로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예. 제가 이 춘향가 한바탕으로 문화재가 됐고. 저도
참 13살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몇 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을 객석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완창을 하고 그 박수 받을 적에 제가 그 고생이 참 눈독 듣기 잘했다 한 걸 느끼고 나를 잊고 이러는가 애국항아 죽을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판소리 고법 전수교육조교입니다. 그때의 사또가 점잔을 빼놓으라고 진양조로 내려오던 것이다. 감남종 선생님께서는 호가 이산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산 김명환 선생님의 첫 제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6.25 동란이 끝나고 1959년도에 일산 김명환 선생님께서 몸이 아주 편찮으신 가운데서 해남 대흥사로 요양차로 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산 선생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법이 시작이 되었고 일산 선생님께서 이제 한 4년, 근 5년 정도를 수업을 하시고 그 후로 일산 선생님께서 이산이라는 호를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를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고 조상현, 성창순, 공대일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당대의 고수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그 김명환 선생님의 호가 일산입니다. 그 판소리에 있어서의 그 고법에 대한 그 호로 치자면은 아주 거대한 산입니다. 그 통칭하는 일산 고법의 고법은 다른 고법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아주 강인한 그 힘들이도 필요하는 가락들이 있고요. 감남종 선생님은 또 우리가 고법을 떠나서 만났을 때는 그래도 아주 옛날 선생님 같은 선비 같은 그냥 그런 분이신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단호한 분이시다. 판소리 고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고법 수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 고법의 가락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판소리에. 근데 그 판소리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그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리에 맞춰서 치고 있을 때에 그게 이제 실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주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선문답 같이 답을 딱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답은 세월이 지나 봐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아주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단호하신 선생님이셨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저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나전칠장 김기복 선생님의 나전칠장 이수자 최진경입니다. 나전칠길은 오칠한 목재품 위에 조개껍데기 등을 여러 가지 문양으로 오려서 붙인 공예품입니다.
무지갯빛 오색영롱한 자갯빛과 오칠의 은은한 광택이 잘 조화된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품입니다. 선생님의 낮은질 기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특징이라고 하는 게 건질 기법인데요. 낮은칠기는 보통 나무가 바탕이 되거든요. 나무에다 오칠을 하는데 건칠 기법은 형태 그 바탕이 없어요. 그래서 바탕을 기본적인 바탕을 우리가 전통 기법을 했을 때 집신을 만들던 새끼줄을 이용해서 돌려 감아서 기본 형태를 만들 그릇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새끼 위에다 점토로 매끄럽게 잡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오칠하고 삼배 바르고 이 과정을 한 적게는 10겹 하고 좀 더 큰 기물일 경우에는 한 20겹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탕을 만드는 시간이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자개나 아니면 뭐 달걀 껍질 또 오칠 분을 이용해서 장식을 하면 이제 완성된 기간으로 했을 때는 거의 2년에서 한 4년 정도 걸려야지 완성되는 작품이죠. 이번에 작품은 건칠 화병이고요. 명제는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선생님의 작품 주제는 꽃이나 나무, 산 등 자연물이 많았는데 마리아 작품을 만드는 시기에 선생님의 셋째 따님이 선생님도 모르게 수녀 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을 때쯤인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이 반대는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허락을 하셨는지 작품이 완성되어서 보니까 성모 마리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은 광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광주에 오셔서 낮은칠기로도 이름도 날리시고 또 결혼해서 7명의 자식도 낳고 자식의 행복과 광주의 성장을 위한 나름의 기원으로 만드신 광주의 상징인 서석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요, 연봉오리이고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어떤 분들은 도자기가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많으세요. 건칠 기법의 특징이 도자기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모두 만들 수가 있어요. 도자기는 쉽게 깨지지만 건칠 화병은 던져도 뭐 스크래치만 날 뿐이지 깨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봉오리에 나전과 오칠가루를 뿌려서 표현한 작품입니다.